크리스티안의 계모 마리아는 여전히 내 아들을 왕위 계승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개혁 정책을 막 시행을 하면서 뭐 왕실을 흔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불만인데, 옳았구나, 왕위와의 스캔들, 요거는 귀족들이 절대 요한을 지지하지 않을 거니 내가 이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에게 불만을 품은 이들과 모의를 하여 쿠데타를 계획하게. 1771년 6월 17일 캐롤라인 왕비는 이 코펜하겐에서 멀지 않은 섬에 있는 히루슈올룸이라는 궁전에서, 여름 궁전을 마련해서 거기서 왕세자 그리고 자신의 연인이 된 요한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7월 7일 캐롤라인 왕비가 아이를 낳는데 루이즈 오기스트라는 공주가 태어나요. 당시 크리스티안 7세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했는데 왕비와 동침을 했을까요? 동침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때 태어난 공주의 아버지로 추정이 되는 것은 바로 요한이었어요. 네. 이제 공주가 태어났으니까, 네, 마리아가 이 공주의 대모가 되는 것에 동의를 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지만, 이 왕궁 안은 공주가 왕의 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 7세는 이 공식적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공주다, 내 딸이다 하고 루이즈 오기스트를 인정했지만, 사실 공주의 외모가 요한을 좀 더 많이 닮았다 하고 또 왕비와 요한의 그 스캔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오기스트 공주를 리틀 슈트리엔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의 딸일까요? 자, 당시 귀족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었냐? 법적인 제재 없이 빚을 갚지 않아도 용인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막대한 빚을 계속 축적하고 있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네, 특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 사정이 좋지 않은데 귀족들은 계속 빚을 지고 그대로 있다니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귀족들이라도 빚은 갚아야 한다라는 강경책을 내놓게 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귀족들이 이제 감옥에 투옥되거나 또 도망을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고문도 못하게 하죠. 농노제도 철폐하죠. 교육제도 개혁해서 일반 시민들도 교육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죠. 이러니까 귀족들은 이 요한의 개혁 정책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불만이 점점 더 커져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들을 모으고 분위기를 보고 있던 크리스티안 7세 계모 마리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의 스캔들을 인쇄해서 널리 널리 유포시킵니다. 크리스티안이 이게 뭐냐? 라고 보게 되죠. 그런데 요한이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저 못 믿으십니까? 하면서 이제 왕을 달래는 상황이 되고요.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캐롤라인 왕비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 국외로 좀 피신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반대파 핵심 인물인 굴베르그를 찾아가서 모든 직책을 버리고 궁중에서 떠나라 하면서 정면 승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대파들이 막 득세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또 왕까지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이 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요한이 모든 정책 결정을 그나마 그전에는 왕에게 보고라도 했는데 아예 왕을 패스하고 독단적으로 그 정책 결정을 하면서 왕의 최종 결정권까지 빼앗아버려요. 그리고 뭔가 소문이 막 나도니까 그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왕을 궁정에 유폐시키면서 흑인 시동 모라티를 같이 놀 친구로 늘 붙여줘요. 그러니까 흑인 시동과 함께 한 곳에 유폐돼서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계속 그 반대파 쪽에서 왕국의 몰락을 지켜만 볼 것인가, 위험에 처한 왕, 불경스러운 동맹, 왕을 도구로 미치게 했다, 왕비가 아들을 죽이고 딸을 상속자로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자극적으로 인쇄를 해서 인쇄물들을 계속 반대파가
배포를 하니까 검열 제도를 자기가 없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부활시켜서 검열 제도를 다시 만들어요.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나가니까. 자,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니까 캐롤라인이 요한에게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하자라고 다시 권했는데 요한은 그럴 수 없다. 이제 시작된 이 개혁을 멈출 수 없다며 다른 나라로 피신 가능을 거부합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 왕비와 마리아와 손잡은 불베르그가 손을 잡고 쿠데타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고요. 무도회가 열리는 날을 이제 버사일로 잡았어요. 마리아는 근위대장을 불러서 왕실 근위대가 근위대 임금을 삭감하는데 이 삭감을 주도한 게 누구냐? 바로 요한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삭감되지 않으려면 요한을 축출해야 된다라면서 왕실 근위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란차우 백작이라고 원래는 요한하고 인맥이 있어서 요한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파산하기 직전인데 좀 파산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개인적인 부탁은 들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또 눈에 불을 켜고 요한을 쫓아내려고 반대파에 붙은 란차우 백작도 이 쿠데타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72년 1월 16일 네, 이 왕실 극장에서 가면 무도회가 열리는데 쿠데타 세력들이 도착을 해서 요한과 캐롤라인 왕비를 그대로 체포해버려요. 그리고 캐롤라인 왕비는 크롬보르 성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딸은 데려갈 수 있었지만 4살 된 왕세자 프레드릭은 아버지 크리스티안과 함께 왕궁에 남게 됩니다. 1772년 2월 20일 캐롤라인 왕비는 경비대의 엄중한 감시를 받는 상태에서 상태로 남아있고 요한 스트렌제는 이제 별도로 분리돼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왕비와 불륜 사이냐라는 신문을 계속하여 그런데 3일 동안 사흘 동안 절대 아니다 하면서 왕비와의 불륜을 계속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인정해버리면 네 모든 것이 끝장이 나니까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의 정치적 동료이자 친구라고 믿었던 에네볼트 브란토가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두 사람은 불륜 관계이다 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의 시녀 측근들이 줄줄이 불려와서 신문을 받게 되고 두 사람의 불륜을 증언하게 돼요. 자, 요한은 이제 근위대의 모진 고문을 받게 되고 결국은 왕비를 유혹해서 반란을 꾀하고 왕을 시해할 음모를 꾸며 덴마크를 어지럽힌 죄를 지었다는 거짓 자백을 하게 됩니다. 네, 고문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캐롤라인 왕비 차례가 되었는데요. 4명의 귀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 왕비를 찾아와서 신문을 하는데 왕비가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은 나를 신문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대화를 거부하게 돼요. 그렇지만 또다시 귀족들이 캐롤라인을 방문하면서 요한과의 관계를 캐묻게 되는데요. 당연히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다 라고 증언을 거부하면서 요한을 구하려고 했죠. 그런데 요한이 두 사람의 분류를 인정한 자백서에 서명을 한 자백서를 내밀게 되자 결국은 캐롤라인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 서명을 하면서도 요한을 죽이지 말고 내가 왕과 이혼을 할 테니 죽이지 말고 다른 나라로 추방을 시켜달라라는 조건으로 서명을 해요. 자, 그리고 크리스티안 7세와의 결혼이 파기되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보호하고 싶었던 요한 스트루엔제는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4월 28일 결국은 처형당하게 되죠. 훗날 캐롤라인 왕비는 그날을 회상하면서 내 연인 요한이 그날 죽음을 맞게 될 것 같다라는 직감을 했다라는 그런 회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은 고문과 사형을 금지하는 그런 개혁 정책을 썼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법은 다 무시가 되고 없어지고 오른손이 잘리는 벌을 받은 후에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요한이
죽임을 당하면서 덴마크는 잠시나마 꽃피었던 개혁기가 허무하게 악을 내리게 되죠. 자, 그리고 1772년부터 1784년까지 크리스티안 7세의 이복 동생 프레드릭 공이 섭정을 맡게 돼요. 크리스티안의 계모 마리아 왕비가 그렇게도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크리스티안은 허수아비 왕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덴마크의 모든 법안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영국에서는 이제 캐롤라인 왕비가 체포가 되었다라는 소식으로 떠들썩해졌고 결국 영국 외교관 로버트 머레이키스경이 이제 조지 3세의 명을 받아서 캐롤라인 왕비의 석방을 위한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덴마크에 와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영국 정부는 덴마크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그러니까 영국의 공주를 지금 감금하고 있으니까 군사까지 개입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 함대가 코펜하겐 앞바다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조지 3세에게 캐롤라인 왕비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이제 결정을 이제 통보하게 되죠. 그리고 지참금 반환, 영금, 캐롤라인 왕비의 그러니까 왕비라는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어떤 조건까지 받게 되고 결국은 석방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영국으로 와서 오빠랑 같이 지낸 건 아니에요. 조지 3세는 자신의 여동생인 캐롤라인을 석방시키긴 했지만 사실 어머니가 좀 빨리 돌아가시게 된 게 여동생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동생에 대한 감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캐롤라인을 하노버 왕가의 독일 영지인 셀레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캐롤라인은 남은 생을 셀레성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작은 극장도 있고 뭐 좋아하는 책이 많이 있는 도서관도 있고 해서 뭐 연극을 보기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한적하게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나 고아를 위해서 자선 활동을 하면서 조용하게 그곳에서 남은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자, 그리고 1772년 11월 캐롤라인 왕비는 셀레성을 방문한 키스경에게 아이들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덴마크 법원과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 덴마크 왕실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왕실 정치와 완전히 멀어질 수가 없었던 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자신의 아들이 그대로 왕세자이고 또 자신의 아들은 훗날 왕이 될 거니까 덴마크의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캐롤라인 왕비는 이 셀레성에서 불과 5년밖에 살지 못해요. 1775년 5월 10일 23살 이제 죽을 때 겨우 23살밖에 안 됐어요. 23살 젊은 나이에 성홍열에 걸려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그랬냐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게 요한을 만났을 때 그녀의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실에서 불행한 생활을 하다가 정말 너무 빛이 나는 남자를 만났으니 이 어린 나이에 왕비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을까라는 그런 두둔을 살짝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녀의 아들은 16살의 나이로 다시 권력을 잡아서 왕이 돼 프레드릭 6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신의 삼촌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요한이 만들었던 법안 대부분을 다시 부활시키게 되는데요. 농노제 폐지, 소장농 해방 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도 꽃피우고 싶었던 개혁의 씨앗을 살짝살짝 뿌려두었는데 좌절되었다가 그러니까 마치 땅속에서 올라오지 못한 것처럼 잠자고 있다가 캐롤라인 아들 프레드릭에 의해서 다시
싹 틔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오늘은 덴마크 왕실을 흔들었던 엄청난 왕실의 스캔들, 캐롤라인 왕비와 의사 요한의 사랑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